네, 오늘 특별 초대석으로 네. 모실 분이죠. 네.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자, 오십시오. 네. 저 소개가 너무 약해요. 지금 네. 그렇게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이거 원래 본인 멘트예요. 아, 저 겁니까? 저는 뭐 CG 앞에 쑥 나오고 이럴 줄 알았더니 급하게 섭외가 됐나 봐요. 아, 오늘 뭐 아무것도 이렇게, 없어 앞에. 이렇게 귀하게 네. 이제 발걸음 주셨는데. 아, 빨간색 카펫 깔아놓으실 줄 알았어요. 절대 아니시고. 안 깔려 있었습니까? 네, 일단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저도 아, 빨리 그렇구나. 말하고 싶어서. 네, 네. 일단 우리 네. 또 가요계에는 네. 김광석 씨가 계십니다. 네, 그죠? 네. 네, 그렇다면 우리 경제에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멘트 괜찮았나요? 사랑합니다. 하지만 김광석 씨 네. 노래 중에 먼지가 되어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 먼지가 될 수 있으니까 아, 네. 정확하게 상황을 짚어주셔야 됩니다. 아. 자, 그럼 이제 자. 제가 본격적으로 질문 여쭤보도록 할게요. 당장 내일입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3시 30분쯤 이제 FOMC 발표가 기다리고 있는데 네. 이제는 빅스텝, 뭐 네. 50BP가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 75BP까지 인상 가능성이 월가에서 봤을 때 거의 90% 넘게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이 부분 어떻게 일단 보시는지 전망부터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네, 저는 사실 내일 빅스텝을 할 거라고 네. 판단하고 네. 자이언트까지는 안 가고요. 제 채널이 있기 때문에 네. 제 채널에 미리 찍어서 내일 예정 오.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리 빅스텝이라고 가정하고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경기 판단을 네. 어떻게 보면 이 물가가 너무 심각하다라고 네. 생각할수록 이제 자이언트까지 갈 수 있겠지만 네. 그것은 이제 그들의 판단이고 이 경기 판단은 네. 금리 인상 여부는 FOMC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FOMC 위원이 아닌 사람들이 계속 여러 가지 말을 할 뿐이죠. 예. FOMC 위원 입장에서 네. 생각을 해본다면 자이언트 스텝이 굉장히 어렵다. 근데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에는 연준 위원 중에 굉장히 강경파지 않습니까? 네네. 그분은 75BP에 이어서 이제 사실 뭐 9월, 10월 달에는 뭐 이제 약간은 소강 상태 포즈를 취할 수 있지만 지금은 자이언트 스텝을 가장 먼저 예측했던 분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많은 연준 위원들 중에 만약에 100명이 네. 있다 치면요. 네. 거의 뭐 아까 말했듯이 빅스텝을 얘기하는 분들이 예전에는 한 5명 있고 네. 나머지 한 95% 정도는 그 이제 자이언트 스텝 못 간다 했는데 지금 네. 분위기는 네. 자이언트 스텝을 지금 한 90%가 얘기하고 있고 네. 한 10% 정도가 이제 빅스텝 얘기하고 있는데 네. 빅스텝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빅스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이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인기 없는 정책이에요. 아, 그렇죠. 통화 정책인데 맞아요. 인기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예고 없이 금리를 빅스텝 네. 혹은 그 이상으로 자이언트 스텝 해버리면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긴축 발작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FOMC는 예고를 합니다. 그걸 소위 말하는 forward guidance, 네네. 선제적 지침을 마련해요. 근데 지금까지 예고를 한 적이 없는데 말 그대로 자이언트까지 간다. 네. 그러면 시장의 파장이 더 클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쩌면 내일만큼은 빅스텝을 발표하고 네. FOMC 회의록에 우리는 주목할 때예요. FOMC 회의록을 봤을 때 정말 자이언트 스텝까지 가능하다라는 그 행간의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네. 그 해석을 하면 더 어떻게 보면 자명할 텐데요. 지금으로서는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이번 CPI 발표치를 봤을 때도 네. 유가가 가장 이제 크리티컬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연준이 인상을 하더라도 유가를 잡을 수 있는 건 미지수인데 네. 이렇게까지 시장이 자이언트 스텝으로 예측을 한 그럼 이유는 뭘까요? 역시 물가를 잡기 위한 그렇죠. 네. 네. 근데 유가는 못 잡잖아요. 네. 유가를 잡는다기보다는 네.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맞아요. 잡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물가를 방어하기 위한 그 정책은 통화 정책이라고 네.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물론 국제 유가가 부족하다, 공급이 부족하다. 이러니까 국제 유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그것도 여전히 수요에 비해서 부족한 거예요. 네.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금리를 인상을 이렇게 크게 단행해버리면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저축이 늘어요.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면 저축이 늘죠. 네. 주식 빼서 저축하죠. 네. 돈의 이동이 일어나죠. 그럼 저축의 의미가 뭘까요? 경제학적으로. 저축의 의미? 의미는 지금 소비를 줄이고 네. 미래 소비를 늘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지금 소비를 줄이는 거예요. 네. 또 두 번째, 금리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부채가 줄어요. 그렇죠. 부채의 의미는 또 뭡니까? 미리 쓴다는 거잖아요. 거죠. 돈을 네. 빌려다가 네. 미래 소비를 아끼고 지금 소비를 즐기겠다. 이게 부채의 개념인데 네. 부채가 줄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행보는 말 그대로 이런 경우로서
소비에 영향을 줘요. 굉장히 재밌죠. 네. 소비에 영향을 주는데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지배적인 변수가 네. 70% 기여도가 있는 것이 소비예요. 네. 결국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투자나 소비를 위축시키게 만든다면 네. 자연스럽게 약이 되는 것이 공급에 비해서 네. 수요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통화정책도 이 물가를 잡는 데 유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쨌든 뭐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뭐 이번에 뭐 빅스텝이든 자이언트스텝이든 만약 빅스텝을 하게 되면 네. 다음에는 뭐 자이언트스텝 할 거라고 뭐 네. 어김없이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올해 끝날 때까지 어쨌든 0.25든 계속 올릴 건데 네. 이렇게 되면 어차피 주식은 폭락할 수도 있고 네. 지금 되게 위태위태한 상태입니다. 네네. 근데 어쨌든 파울은 어쨌든 파울 의장은 네. 이거 좀 어떻게 연착륙 시키려고 하는 이거 가능할까요? 아, 이게 너무 위험한 생각 아닐까? 저는 걱정되는 게 이 실패했다, 정책 실패했다라고 네.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가를 잡기 위한 노력이 자꾸 네. 정책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네.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중앙은행 중앙은행대로 물가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뿐이고요. 그리고 행정부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뭐 원유 공급을 늘리게 한다든가 네. 경제 제재를 푼다든가 외교적으로 뭐 해결하는 일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추가적으로 주류세를 인하한다든가 이런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잖아요. 네. 법인세도 인하해서 물가 인상을 더 부추기지 않겠다. 이런 노력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어쨌든 물가를 잡기 위한 행보 그것을 계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2020년, 21년을 네. 이름하여 완화의 시대라고 정의하면 돼요. 근데 2022년은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긴축의 시대예요. 네.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을 긴축의 시대라고. 아 맞다. 책 제작.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네. 2020년에 투자해서 성공했던 어떤 노하우가 있고 경험이 있다면 네. 그 방법을 그거는 완화의 시대 때의 경험이에요. 안 통한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네. 가격이 고점 대비 지금 이렇게 떨어진 거 아니냐. 네. 10만 전자를 바라볼 때도 있었는데. 맞아요. 그때에 비해서 지금 이렇게 떨어진 거 아니냐. 고점보다 지금 떨어졌으니까 지금 하한가다. 네. 지금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우리는 왜 자꾸 기술적 분석에만 의존하죠? 아. 왜 전고점에만 비교하죠? 매수 시점만 비교하죠? 그게 네. 아닙니다. 지금 네. 시작하는 것은 10만 전자를 바라볼 때의 경기 여건을 보세요. 그때는 그렇죠. 완화의 시대였던 네. 거예요. 네. 지금 5만 전자에 가까운 이런 경제는 소위 말하는 긴축의 시대예요. 긴축의 시대에 걸맞는 가격인 거예요. 여기서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네. 아직 네. 삼성전자 6만원 안 깨졌습니다. 네. 네. 5만원 하지 말고 네.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지수. 큰일 날 발언을 네. 했어요. 네. 네. 5만원이라고 생각하고 네. 계신 거 아니에요 혹시? 네. 아니 왜냐면 좀 전에 어떤 방송에 네. 자꾸 5만전자 이렇게. 아 5만전자 얘기했죠. 6만원 아직 안 깨졌습니다. 그 말씀은 네. 지금 바로 네. 정정하십시오. 정정을 네. 요청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10만전자냐 5만전자 상징적인 의미인데 아, 예. 상징적으로 그렇게 가격이 급락했는데 지금 고점 대비 떨어졌으니까 사야 된다라 하는 판단보다는 네. 오히려 거시경제 여건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네. 10만 전자라는 관점에서의 금리 상태와 제로금리 네. 지금은 금리 인상만 남았다고 보는 긴축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번 제가 단적으로 질문 드려볼게요. 네.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행보라는 면에서 자이언트 스텝과 빅스텝 이건 어쩌면 중요하지 않아요. 단기적으로는 중요할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중요하지만 네. 장기적으로 금리 인상만 남은 시점 맞습니까? 네. 그러면 금리 인상 행보에 있어서 네. 미국의 금리 인상의 초입입니까? 중반부입니까? 후반부입니까? 시작이죠. 초입이죠. 네. 그러면 아직 주식시장은 네. 조정될 일이 더 많이 남았다고 보는 것이 맞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반론을 제기하자면 벌써 그걸 알고 한 네. 6개월부터 네. 선제로 먼저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그거 좋은 접근이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6개월 전에 네. 인지하고 빠지기 시작한 것은 네. 어떻게 보면 물가상승률 레벨을 우리 한국 물가라고 보면 네. 한국 물가상승률을 1.5%라고 본 거예요. 네. 작년 8월까지만 해도 한국은행의 전망은 네. 올해 물가상승률을 1.5%라고 본 거예요. 아, 근데 지금의 한국은행의 전망치는 4.5%입니다. 물가상승률 올해 연간 상승률 전망치가 네. 네. 그러니까 수정 전망된 거죠. 그때의 기준하고 지금 기준 또 달라진 거예요. 자꾸 우리는 거시경제 여건을 봐야 되고요. 네. 물론 주가는 선행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선행한다면 23년 6월까지 금리 인상 행보가 미국을 기준으로 있다라고 본다면 그럼 23년 6월 중반까지 그런 행동이 있다 그러면 22년 연말까지는 주식시장에는 그렇게 네. 긍정적인 요인이
많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물론 일시적으로 네. 지금 긴축이 긴축 행보가 네. 자이언 스텝으로 어떻게 보면 시장이 판단하고 있잖아요. 네. 이걸 굳이 시장의 스탠스를 얘기한다면 0.5와 0.75%포인트의 중간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장의 기대는. 근데 만약에 내일 새벽에 네. 0.5%포인트 인상했다, 빅스텝 했다. 네. 그러면 시장의 기대보단 덜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호하겠죠. 그럼 환호하는 거죠. 네.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그럴까요? 연준은 지금 못 믿고 있는데. 그렇죠. 0.75% 자연 스텝을 했다. 네. 그럼 시장의 기대보다는 조금 높게 금리 인상을 단행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전히 괜찮네라고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요인에 우리는 휘둘리지 마시고 네. 긴축 행보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좀 거시적인 안목, 장기적인 네. 안목하에 지금의 스탠스를 판단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인 겁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요즘 경기 침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네. 내년에. 네. 경기 침체로 가자고 자이언트 스텝, 빅스텝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지금 당장은 말씀해 주신 빅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의 차이가 없더라도 네. 9월이나 10월쯤에는 경기 그 금리 인상 자체를 잠깐 멈춤 네. 포즈를 할 수 있다고 지금 뭐 옐런 장관도 그렇게 말을 네. 한 상태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스탠스가 지금은 초입 단계에 있다라고 말하기엔 조금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아, 예. 그렇게 또 좋은 반론을 주시는 거 너무 네. 너무 좋은 의견이시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아마도 미국 물가 상승률 8.6%. 네. 이 숫자는 인생을 걸어 처음 만나는 숫자예요. 그렇죠. 그죠? 뭐 40년 만에 결국 나왔다고 금리 인상 행보가 얼마나 이어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네. 반대로 물가 상승 행보가 얼마나 이어질까라는 질문하고 네. 거의 유사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관점에서는 물가 상승세를 반드시 잡아야만 하니까 네. 빅스텝, 자이언스텝을 가동하지만 물가가 만약에 잡히면 그 속도가 주춤해질 겁니다. 그렇죠. 근데 속도가 주춤해진다는 이야기와 금리 인상 행보가 계속될 거라는 이야기랑은 네. 조금 다른 거죠. 물론 주춤해질 때는 그게 어느 정도 주식시장이라는 관점은 6개월 정도 선행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주식시장 관점에서 시장이 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판단해 본다면 22년 극히 하반기 네. 11, 12월에 가까운 네. 그런 지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지금 네. 파월 의장이요. 보통 아서번드처럼 네. 뭔가 인플레이 너무 친화적인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네. 지금 보이는 행보를 봤을 때는 이제 네. 폴 볼커처럼 네. 폴 버커가 거의 한 70년대, 80년대 때 미국 금리를 20%까지 올리면서 네네. 원래 이 인플레를 잡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게 기대 인플레. 네네. 이게 뭔가 사람이 더 올라갈까 싶어서 먼저 사는 네네. 그걸 잡기 위해서 금리를 어떻게 보면 이제 속된 말로 미친 듯이 올렸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런 상황이 또 올까 봐 저는 그게 좀 무섭긴 한데 그렇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무서운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적치, CPI나 PCE와 같은 물가상승률 실적치에 주목하는 시대 맞습니다. 네. 근데 또 주목해야 될 변수가 기대 인플레이션율이에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물가가 상승할 거라고 믿으세요? 아니면 물가가 하락할 거라고 믿으세요? 지금 오르겠죠. 현재는 떨어지길 바라지만 계속 올라가니까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네. 다 올라갈 거라고 믿는다면 네. 지금 두 분 다 그럴 네. 거라고 믿잖아요. 지금 시기가 일단 그러니까 기대 에너지가. 인플레이션이 높다라는 표현인 건데 네. 그러면 실제 물가가 반영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네. 임금 협상의 과정에서도 네. 우리 임금 협상 과정이 있는데 물가 상승분만큼은 반영해 주세요. 그럼 임금 인상은 어떻게 보면 비용 증가니까 기업 입장에서 가격을 또 올려야 될 필요성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것도 그렇고요. 김밥 가게 할머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단무지 가격 올려요. 그럴까요? 쌀 가격. 네. 그러면 메뉴 네. 가격을 지금 선반영해서 올릴까요? 안 그럴까요? 하겠죠. 네, 선반영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대만큼 실제 물가에 반영되는 흐름이에요. 그럼 기대 인플레이션마저도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물론 공급 사이드의 물가 진단이나 네.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적인 관점에서 물가 진단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물가 상승세는 생각했던 것보다 장기화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아니 긴축의 시대가 지속될 거라고 그런데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금리를 급하게 빨리 올려가지고 네. 아예 그런 생각이 안 들게 빅스텝, 뭐 자이언트스텝, 뭐 네. 아니면 100pp씩 이렇게 올려버리면 네. 사람들이 겁이 나니까 안 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빨리 오르면 되는데 네. 지금 파월 의장이 이런 분들은
일시적이다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때 잡을 수 있는 금리를 못 잡았어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예, 그때는 일시적이라고 판단하는 게 또 맞았습니다. 맞았어요? 그때는 맞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1년의 물가 상승세는 원자재 가격의 급등이에요. 원자재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이에요. 이게 얼만큼 장기화될지를 판단했던 건데 그때는 러시아 전쟁을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 네. 누가 러시아 전쟁을 예상했습니까? 전쟁 이후에 이런 공급망 병목 현상이 더 가중되고 격화되고 네. 장기화되는 흐름인 네.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는 맞는 통화 정책인 거예요. 다만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게 우리 연준에서 고려해야 될 그 변수가 네. 단순히 물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 금통위 위원들, 위원들의 연봉이 그냥 순 연봉만 3억 5천인데 네. 여러 가지 걸 다 감안하면 5억입니다. 왜 5억씩이나 연봉을 주면서 그들에게 연준 위원, 그러니까 금통위 위원 자리를 주겠습니까? 왜 줄까요? 그러니까 한 가지 변수만 고려하면 그 위원들이 필요가 없죠. 네. 근데 고려해야 될 변수가 정말 몇 배까지 될 거야. 근데 우리가 좀 함축적으로 요약한다면 두 가지죠. 네. 바로 물가와 경기예요. 근데 미국 경제라는 관점은 네. 22년 하반기 지금 네. 미국 경제 입장에서는 경기는 잡은 상태예요. 아, 잡혔습니까? 예, 지금 경기가 나쁜 게 아니에요. 미국 오. 경제가 지금은 좋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안 좋아질 거라는 거지 네. 미국 경제 2.5% 수준 그 정도는 좋은 경제입니다. 강한 거예요. 고용도 좋고요.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오로지 인플레이션만 잡으면 돼요. 자, 그런데 아. 우리나라 물가 상승세는 네. 미국에 비하면 비할 데가 안 되죠. 네. 미국은 8.6%인데 우리나라는 굳이 비교하면 고작 5%대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레벨이 차이가 있지만 물가 상승 압력도 작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두 마리 토끼가 남아있는 거죠. 물가와 아. 경기. 네. 그럼 경기가 그렇게 안 좋거든요. 지금 2% 네.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물가 잡겠다고 긴축 행보를 같이 단행해버리면 네. 경기가 위축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 미국은 나름의 빅스텝 행보를 유지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네.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재무성이 이렇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네.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오지 않도록 방어하기 위해 네. 우리나라는 베이비 스텝을 유지하는 아, 거죠. 그렇군요. 그런 관점에서 네. 스태그플레이션 초입이라고 판단하니까 네. 그게 우려되니까 그것만큼은 방어하겠다고 생각. 외국인 자금 유출 그리고 자본시장의 급락 이런 걸 경험할지라도 스태그플레이션은 막겠다는 아, 그런 통화 정책의 스탠스라고 생각하시면 네. 좋겠죠. 그걸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매크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물가, 경기, 고용 뭐 다 잡아야 네. 되는 거 맞죠. 그런데 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면서 문제가 강달러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엔저는 뭐 최저 연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제가 아까 봤을 때 지금 1290원 선에 네, 돌파를 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당국이 개입을 해서 조금 조정을 했지만 네. 오늘은 또 개입을 하지 않다 보니까 92원까지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네. 환율 1300원까지 올까? 네. 뭐 네. 10원 남았는데 뭐 그게. 답변부터 드린다면 네. 올 수 있죠. 네. 네. 올 수 있습니다. 네. 온다는 게 아니라. 저항선이. 이게 2008년 이후에 그러면 처음으로 네. 올라오는 네. 거네요. 네. 그렇죠. 그게 가능합니다. 제가 이미 두 달 전에 그 칼럼이 여러분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네. 김광석 뭐 환율 이렇게. 네. 검색하시면 그 칼럼을 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두 달 전에 강한 달러의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드렸고 뭐 네. 제 개인 채널에서도 네. 달러 환율 전망에 대해서 이미 두 달 전에 올려서 그 기조는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는 게 제가 한 가지 또 팁을 알려드린다면 긴축적 행보, 긴축의 시대로 전환되는 그 시점마다 항상 강한 달러 시대가 온 건 아닙니다. 금리 인상 시점을 T0라고 놓고 본다면 네. 역사적으로 이번까지 포함하면 다섯 번에 걸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시점으로부터 약 6개월 전에 이 동안은 늘 강한 달러였어요. 오. 이게 심리 지표라는 거예요. 네. 근데 재미있게도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유를 비교한다면 네. 어떤 두 개의 기간에는 약달러로 네. 어떤 두 개의 기간에는 강달러로 네. 강한 달러로 계속 유지됐었어요. 근데 지금 22년 하반기를 놓고 본다면 네. 이 두 개 기간 중에 강한 네. 달러에 더 부합한다는 거. 왜냐하면 지금부터 볼 것은 미국의 빅스텝도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 특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에 관심이 있다면 네.
우리나라의 빅스텝 여부를 진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빅스텝만큼 우리나라도 같이 행보를 옮길 수 있느냐 그런 네. 여건이 되겠습니까? 지금 쉽지 않을 안 된다고 것 보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니까 그건 우리나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게 22년 지금이고요. 네. 미국은 23년에 올까봐 걱정되는 거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가 잡겠다고 네. 통화 정책을 그렇게 가동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런 과정에서는 강한 달러의 시대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년 리세션이 오기 전까지요? 그렇죠. 뭐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대한민국은 수출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환율이 높으면 1200원 이상이면 네. 수출할 때 우리가 경쟁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주식시장에서 어쨌든 외국인 매수세가 좀 떨어지니까 한차익 때 못 네. 들어올 수 있겠지만 네, 네. 기업적 측면을 봤을 때는 예. 그래도 수출할 때 조금 예. 다른 상대국하고 비교했을 때 좀 싸게 경쟁력 있게 아, 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금리와 환율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죠. 네. 그러나 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 그 영향은 달라요. 아. 제각각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네. 금리가 올라갈 때 모든 사람이 우는 것이 아니고 웃는 분도 계세요. 그쵸? 저축액이 많은 분들은 네.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네. 자, 마찬가지로 환율이 오를 때 모두가 웃는 것이 아니라 수출 기업은 웃겠지만 네. 소위 말하는 수입 기업은 울겠죠. 근데 지금 이 시국에 22년 이 시국에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뭡니까? 물가잖아요. 물가 잡아야죠 일단. 근데 물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숙제일 때는 네. 환율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강달러 환율일 때는 나쁜 거죠. 왜? 원자재를 다 수입하는데 특히 식료품 원자재 우리 7위 수입국이에요. 아. 수출량 수입액으로. 그러네요 또. 그러면 이 수입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 물가 상승을 야기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물가가 가장 숙제일 이 시점에는 물가가 숙제가 아닐 때 예를 들어서 21년 아. 혹은 뭐 2019년 네. 이럴 때는 강달러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아, 인플레가 없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시점에 어느 시대를 구분할 것인가, 완화의 네. 시대로 볼 것인가, 긴축의 시대로 볼 것인가. 이 시대에 따라서 숙제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 이 환율 상승, 그러니까 강달러 환율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나쁜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미국 입장에선 강달러 환율이 좋은 거죠. 그렇죠. 네. 왜? 말씀드렸듯이. 네. 물가가 가장 중요한 숙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강달러 환율을 유지하면 원자재 수입이라든가 부품 수입, 완제품 수입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가 네. 잡기에는 유리한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강달러를 용인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네. 결국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궁금해하시는 거는 이런 강달러가 우리 증시에는 언제까지 그럼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오늘 네. 코스닥의 800선이 깨졌지 않습니까? 네. 내년까지 암울하게 좀 보십니까? 아, 내년까지라고 보는 건 아니고요. 네. 저는 이런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쨌든 이 금리에 역행하고요. 네. 금리에 역행하지만 선행하기 때문에 반대로 네. 움직이지만 선행해서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주식 보유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려나가는 시점은 22년 겨울이다. 네. 혹은 23년 초다. 초다. 아, 그 정도가 네. 가장 적절한 주식 보유 비중을 늘려가야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 올 겨울에서 내년 초를 네. 조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좀 즐겁게 네. 빵빵 뛰면서 얘기할 네. 줄 알았는데 계속 이미 우리 진행자께서 네. 많이 이른 날이어서 즐겁게 진행할 수가 없는 시점이 아닐까. 그렇죠. 눈치 보입니다. 오늘은 아이고, 저도 이렇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다 이렇기 때문에 네. 오늘 괜히 까불다가는 혼나는 네. 날이니까 먼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감히 소감을 말씀드린다면 네. 사실 이제 저도 오늘 나온 이유가 긴축의 시대라는 제 책이 오늘 발간됐는데 아, 예. 결국 이럴 때일수록 거시경제를 봐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종목도 중요하지만 그 네. 무엇보다도 시점이 더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런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거시적인 안목과 네. 긴 안목을 좀 들여다보는데 좀 참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긴축의 시대를 사서 보면 되겠군요. 뭐 사서 보시기보다는 네. 긴축의 시대 저희는 꼭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